금융산업협회에서 지난 7월 초에 김상조 경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전달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외교로도 못 풀고 또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것입니다.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. 그러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기업이 살아야 그 길도 가능합니다. 저는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경제 대전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에서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금융 지원도 하고 내년부터 부품 소재 등의 예산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기업인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최저임금의 급등, 근로시간의 강제단축, 또 각종 규제의 오히려 강화, 이런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기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실지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.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.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아무리 재정을 푼다고 한들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도 이기자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하루속히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.